후반전에는 리드를 지키고 있는데 단국대학교가 격차를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빠지지 않고 말이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아주 오뚜기 정신이 있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골파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지금 단국대학교의 다섯 명의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권신이 잡았습니다. 안으로 스피드무브 그리고 외곽으로 빼줍니다. 윤원상. 윤원상의 석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반전 같았으면 터졌을 외곽이 후반전에 터지지 않고 있는데요. 박정현. 박정현 선수 80kg 2m 4cm 듬직합니다. 아주. 지금 저 9점 그리고 센터가 저렇게 뛰어가서 두 점을 넣어줬다는 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석공의 제1번은 이렇게 뛰어주는 그 센터가 중요하거든요. 예. 아 지금 윤원상 선수가 들어갈 때 최성원의 반칙이 나왔는데요. 윤원상 선수가 오늘 돌파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마지막 한 끗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더 다듬어져야 되고 그렇지만은 1학년 치고는 1학년답지 않는 아주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양 팀의 1학년은 윤원상 선수 그리고 김진영 선수를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정말 하도영 선수는 머리가 좋네요. 저 네. 선수 있잖아요. 지금 넘어져서 히스를 불까고 사람 저 선수들이 좀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주춤하는 사이 그냥 드라이빙했어요. 네. 머리가 좋은 선수예요. 경기장도 순간 고요해졌었는데 그렇습니다. 침묵을 깨는 두 점을 집어넣었습니다. 65대 63 김낙현 멈춰서 두 점을 다시도 하지 않고 넘겨주는데요. 골 밑에서 전현은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의 충돌이 조금 잦아지고 있습니다. 싸움 맞아요. 지금은 박준영 선수가 사실은 오늘 그렇게 썩 좋은 역할이 아니거든요. 예. 박준영 선수가 사실 전기를 위해서 21포인트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경기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파울이 5개가 됐나요? 마지막 지금 파울 지적이 됐죠. 네. 최성원 선수에게 파울이 지적이 일단 된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은요. 네? 테크닉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울 지적을 했을 경우에 수긍을 하지 않고 심판한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테크니컬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최성원 선수의 외곽이 터지면서 고려대학교의 경기가 풀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최성원 선수는 계속 좀 불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원성 선수가 큰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득점이 됐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그 고려대학교 태클 파울이 아니고요. 고려대학교에서 그 팀 파울 5개가 되면서 투샷이 됐네요. 팀 파울로 자유투를 넘겨준 거군요. 골 밑에서 올려놓지 못하고 현재 65대 65 동점. 단국대학교가 4쿼터 3분 9초를 남기고 대등하게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의 그 턴오버는 승패와 직결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최성원이 잡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전현우가 노루패스를 시도를 했었는데 하도현의 발에 맞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일단 김낙현이 나와서 볼을 잡았고요. 고려대 공격 최성원 안으로 돌면서 외곽으로 빼줍니다. 짧은 패스 최성원의 석점이 터질지 최성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 골밑 박정현! 높아요. 역시 박정현 선수입니다. 대학 최고의 높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국대학교가 3-2 드랍 좀 계속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최고의 그 약점은 바로 리바운드거든요. 예. 박정현 선수의 그 높이 역시 가공할 만합니다. 전반전에 고려대학교가 끌려갈 때도